자, 이번에 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은 자동차도 스마트하게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스마트하게 어떤 스마트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쪽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전장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전장 부품 관련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하게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좀 스마트화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장 부품이 워낙에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바로 전장 부품 시장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연 기관차와 달리 이 전기차의 경우가 바로 전기를 주요 구동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전장 부품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가 앞으로 기계 장치보다도 오히려 전기라든지 뭐 전자장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바로 이 자동차 전장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완성차 출하량도 상승할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옵션 채택률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바로 자율주행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차량에 사용이 되는 전자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워낙에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 부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일단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김진경 본부장님은 이 전장 부품, 이 차량 내부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함께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 스마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대형주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바로 LG전자입니다. TV라든지 노트북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전을 보이긴 했지만은 오히려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사업본부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에는 80조 원에서 올해 말 정도에는 100조 원가량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론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상황을 좀 겪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또 고객 수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전장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도 충분히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이파워트레인과 같이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이 매출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바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을 더욱더 지금보다도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계열사들과 뭐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완속이라든지 뭐 급속 충전기 제품을 국내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주력 신사업으로 좀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LG전자의 경우가 사실 LG전자면은 전자 쪽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좀 큰 상황이었지만은 앞으로는 바로
바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나가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이라든지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바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세 자체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좁은 박스권에서 힘을 응집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금 추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전장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걷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장 부품 쪽에 LG전자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지만 하지만 주가가 안 가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지만 연초에 상승세로 추세를 좀 바꾼 다음에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김진경 본부장님 주셨고 자, 그러면 이 키워드 자동차도 스마트하게 라는 키워드를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김민수 대표님은 스마트하게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실 겁니까? 네, 스마트하게 문을 닫는 회사입니다. PHA인데요. 네. 네. 문을 닫아요? 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문 관련된 자동차 문 관련돼서 특화된 회사입니다. 다 라임이 연결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예전에 PHA 하게 되면 평화전공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동차도 문이 많이 바뀝니다. 요즘 카니발 타보시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스르륵. 자동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레치 시스템이나 힌지까지도 모두 다 하다 보니까 문에 진심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한국 GM, 뭐 닛산, BMW 모두 납품하면서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건설을 하면서 이 전기차 대응 전략에 충분히 맞춰가겠다라는 쪽에 북미 공장까지 진출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확장세를 이어가는 현대 기아차와 함께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흐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8% 늘어서 거의 300억 가까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총은 1,750억, 상대적으로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가면서 시도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북미의 공장 기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HA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PHA도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께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PHA도 작년에 10월 때부터 일단 추세 전환했는데 어느 정도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쪽들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한번 레벨업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오는 과정. 그러면 한 8,2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선 또 지지권을 마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 고점은 고점과 저점이 높은 채널권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발매가 들어올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가는 지난번 저항으로 봤었을 때 약 한 9,700원대 정도쯤에서 네.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히려 지금 7,7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이를 손절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